이걸 보면 야 자기들이 침략을 해놓고 그걸 반대로 너희가 우리를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말이 되나? 이거 말장난이지 그게.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압도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 가입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. 왜 그러냐? 9월 23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국민투표 장소라고 나온 거를 제가 저 해외 언론에서 갖고 왔어요. 딱 보시면 되게 투명하게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. 정말 투명합니다. 어쩜 이렇게 투명한지 모르겠는데 그 투표함까지 투명하죠. 그것까지 투명할 필요 없는데 너무 투명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투표함도 투명해. 그리고 총은 왜 하여튼 들고 그 투명한 투표를 위해서 총으로 지키는 거죠. 누가 와서 방해할까봐 총으로 지키고 잔행가 확인한 다음에 넣고 잔행가 확인한 다음에 넣고 뭐 이걸 압도적인 그런 투표 차로 아마 러시아로 합병하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이제 너무 투명한 거 아니냐?